유명하죠. 빛나라 은수저 오디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친구 같은데요.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꿈꾸는 임성욱입니다. 성욱 씨, 저기 너무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긴장 안 하신 거 맞죠? 아, 예. 자, 오늘 지정 연기, 사극 홍길동 명장면, 대사 다 외워오셨나요? 완벽하게 다 외워왔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레디, 액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부를 형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요, 형. 아,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의적단으로 살겠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내가 바로 고길동이다! 그 둘리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홍길동이다! 네,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 탐욕스러운 청둥오리들! 아니죠. 아, 미운 오리들! 아니요. 아, 도날드더? 탈락입니다. 아, 베이징더? 탐광오리예요, 탐광오리. 아,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남이 어요. 어. 탈락입니다. 제가 할리우드에서 영화 잡스를 촬영하고 왔는데 좀 섹시하죠? 도대체 누가 이걸 보고 섹시하다 그래요? This is Hollywood.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어. 우리 집 앞에 막 줄 서 있어. 휴대폰 새로 나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시작할게요. 과외 선생님이 수업하는 신이네. 저스 모모? 오케이! 큐! 자, 수업을 시작할게.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잠깐만. 혹시 태블릿 PC 킬 줄 아니? 아니, 만드신 분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왔는데 너 간식거리 같은 거 없니? 예, 뭐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사과는 뭐야? 사과가 없어... 이... 사과가 갑자기 떨어졌네요. 예, 드세요. 고마워. 자... 아, 이가 시려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 잠시만요. 여기서 간접 광고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This is Hollywood!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어! 데이트해달라고 난리 나! 컴퓨터 업데이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들어가세요. 갈 거야! 아, 저 어떻게 저러고 오신 거야?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네, 신인 배우 김혜경입니다. 전 연기는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기는 설정이 중요하죠. 어떤 연기 준비하셨나요? 전 여자친구 면회를 기다리는 군인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레디 액션! 아, 오늘 드디어 여자친구 면회 온다. 분화부터 광진 내볼까? 좋아요. 저기 잠시 회경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분화 광을 너무 반짝반짝 내서 제 눈이 멀어버렸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아니, 잘 보여요. 자,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만나세요. 예. 아, 언제 오는 거야? 왔다. 일단 저희부터 받으세요. 잠시만요. 아니, 갑자기 저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연상의 연인이라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너무 연상이에요. 자, 연하로 갈게요. 네. 많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불타는 사랑을 했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그런 설정 하지 마세요. 탈락입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악역 전문 배우 영수입니다. 영수 씨. 예. 예. 성이 어떻게 되시죠? 사입니다. 사영수. 아, 예. 사영수 씨. 예. 아, 제가 너무 악역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아, 이미지 변신. 예, 예. 어떤 연기 준비하셨나요? 평범한 신입 사원 연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신입 사원. 예, 예. 좋습니다. 편안하게. 액션. 안녕하십니까? 신입 사원 사영수입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커피 한 잔 다 드릴까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맛있게 다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야. 편안해 보여요.
과장님. 케이크 커피. 아, 드셔보세요. 아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아, 사실 좀 있어, 잠시만. 아니, 누가 커피를 이렇게 타요? 왜? 짜릿하잖아. 이미지 변신하셔야죠. 아, 아, 예, 죄송해요. 아, 이미지 변신. 아, 무서워. 다른 연기 보여드릴게요. 그 평범한 주유소 알바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냥 평범하게 보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평범. 예. 액션! 아, 손님 어서오세요. 얼마 치는 거 드릴까요? 만땅! 알겠습니다. 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 드려주세요. 가드! 어, 이제 좀 평범해 보이네. 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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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만땅! 만땅! 아, 오, 이제 끝나.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아니, 이런 주유소 알바가 어딨어요? 왜? 짜릿하잖아. 탈락입니다. 아이, 탈... 아, 탈락이에요. 아, 아, 이 영화 주인공 꼭 맡고 싶은데. 아... 맡고 싶으세요? 네? 아, 맡고 싶냐고. 아, 맡고 싶냐고. 아, 가만히들 계세요.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이 오디션 전에는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연기 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 아,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배역이 이 분식집 아줌마 같은 기억에 안 남는 역할이... 기억에 안 남는 역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안 남는 아무리 작은 역할도 연기에 혼을 담아 사진을 찍은 듯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증신. 네, 알았으니까요. 저기 그러면 분식집 아줌마가 이 꼬마 손님과 대화 나누는 씬 어서 좀 보여주세요. 연기에 어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흥을 끌어올렸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흥을 돋구러 가겠습니다. 샤. 카바레로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구나. 혼자 오셨어요? 아, 진짜 욕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들어올랐으니 시작합니다. 꼬마들 왔구나. 떡볶이 2인분을 달라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돈부터 보여줄 수 있겠니? 아이고, 마늘을 가지고 왔네. 사장님, 오늘 순대도 잘 나왔습니다요. 아, 연기가... 연기가요? 아, 좀 보기 불편해요. 연기가 보기 불편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따라주다가 실수로 들어간 떡볶이 두 개를 기어코 끄집어내는 아주머니의 절약정신을 담백하게 담았을 뿐! 이게 바로 연기의 증신! 아, 저 알았으니까 그 분식집 아줌마가 애원하는 씬은 도대체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연기는! 이렇게 졸라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란 그 역할을 다 빨아들였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석션! 네?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방송국에서 오셨다고요?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아이고, 먹거리 X파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구 인생을 또 망치려고. 탈락입니다. 에이 참, 흥이나 돋구러 가야지 뭐.